전에 너 아까 뭐 바리바리 싸왔더라. 네, 도시락을. 야, 얘는 뭐 이삿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안에 쿠션 아니, 있고 막. 네. 야, 거 그 안에 막 침대 나올 것 같아. 침대. 네가 싼 거야? 어. 네, 아니요, 제 와이프가. 오, 진짜였대, 진짜. 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 다 아내들이 도시락 싸줬지. 난 와이프가 싸줬지. 싸줬어요? 그럼. 일단 우리 이거. 아, 어. 주먹이? 아, 이거 별거 아니고. 주님이 싸주신 거. 어, 주먹밥 하나씩. 오. 오, 싸주신 거라고요? 그럼. 일본식 같은데요? 오, 진짜. 무스비, 무스비. 오호. 야, 아, 이걸 직접 하셨다고요? 그래, 주님이? 진짜로? 근데 이게 땡이에요? 이게 다 뭐가 있어? 아, 이거 이렇게 그냥 끝? 기차에서 그럼 뭐 해? 아니, 뭐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만, 아, 내조의 여왕이 이 정도구나. 뭔 소리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어, 야, 감동받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수님. 잘 먹겠습니다. 와. 어, 맛있네. 옛날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네, 엄청 많아. 무슨 거예요? 어우.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도시락통까지 사왔더라고요. 도시락? 오늘을 위해서? 아, 진짜? 네. 형님. 어, 어? 아, 진짜? 야, 두 당 하나요? 네, 어? 진짜? 야, 진짜로? 야, 두 당 하는데 3단이라고? 네. 야, 진짜로? 우와. 야, 이거 다섯 개를 가져왔다고? 와. 힘내라고. 와. 진짜? 형, 형수님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러셨는데? 와. 야. 야, 대단하다. 엄청 많이. 네. 야,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안 싸우게, 우리. 어? 우와.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네. 여기. 야, 이거 뭐 한정식이야, 한정식. 와. 야, 유당 하나 이렇게. 와. 야, 전복이 있어요. 신하게 접고. 야, 와. 네가 이렇게 싸울 줄 알았으면 안 싸웠지. 진짜. 야, 너, 너, 저도 근데 이 정도 지금. 와. 저녁주가 직접 만든 거야? 네. 야. 어, 맛있다. 진짜 행복했다. 어, 이거 진짜 신경도 많이 썼지, 이거. 메뉴까지. 야, 이 차돌박이니? 어? 차돌. 아니, 아니. 아니, 나는 화면에서 안 했는데 요리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와서. 네. 요리를 잘하시네. 요리 잘하네. 와. 응? 어우, 맛있다, 야. 야, 이거 고생하시고 하나만 써주지, 그냥. 고생하니까. 아유, 죄송스럽네. 야, 진짜 훌륭하다. 와. 아, 너무 고생하겠다. 태규야, 그거 끝이니? 이 젓가락 하나인데? 아, 이거 저 안에는 저만을 위해서. 어? 어, 현지까지. 아이, 와, 이리 와. 그 봐, 우리 읽어줄게. 읽지 마. 어? 궁금하지 않아, 읽지 마. 형이 썼지? 아니, 아니. 형 쓴 것 같아. 아니, 아니. 멘트가 형인데? 아니. 안 들을 거야. 여보. 여보. 저에게, 나 못 읽게. 저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야, 너무한다.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왜냐면 되게 설레어했거든, 이런 거 처음에. 그러니까 기회를 거. 주셔서 열받는다, 뭐야. 너무나. 너무나. 짜증나요?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꼭 끼니 챙기고 몸 챙겨요. 군대 보내니? 자기를. 남편 군대 보내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지가.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에서 늘 원지가. 원지 씨가 누구야? 운명이. 네, 박원지. 하시시 박 씨가. 아니, 무슨 십자군 원정대야? 뭐 저. 하시시 박 자! 어? 어, 봐봐. 야, 쇼인도 부분. 아유. 무슨 쇼인도 부분. 그만한다. 또 사랑하는. 어, 어, 도시락도. 어, 봐봐. 뭐야. 일본식. 어, 연어에다가. 재욱 씨가 만든 거야, 다? 네. 어, 재욱 씨도 음식을 잘하시네. 엄청 잘해요. 튀김에다가. 야, 하시시 박짱. 다음에 잘 먹을게요. 세윤이 거, 세윤이 거. 저는 그냥. 봐봐, 뭐, 김밥, 네. 김밥 해문이라서. 어우, 묵직하다. 지금 아내가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어요. 도시락을 싸는 줄 몰랐던 거야. 천연한 집에 갔는데. 야, 아니, 야, 집에서 싸운 건데. 그 담았지. 내가 속이려고 했다가 김밥 해문에서 가져왔는데. 일등, 일등. 일등이요. 저는 근데 정말. 고마운 분이 제 도시락을 좀. 아. 야, 너,
정성이 대단하다. 세윤아. 뭔데요? 저도 나름 3단 도시락이에요. 우리 혜리 씨가 또 혜리 양이 이렇게 또 저에게 도시락을 드세요. 아, 이거 가져가서 먹어, 뒤에. 아, 이거 펼쳐놓고 드세요. 아, 야, 진수성찬. 이거, 야, 이렇게 국자에서 먹으니까 진짜 여행 가는 것 같긴 같다. 그럼. 이게 도시락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풍 가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일라이. 아니, 재수 씨가 언제 일어나서 이걸 다 싸신 거야? 근데? 그러게. 어제 집에 없더라고요. 장 보느라 계속 돌아다니고. 아, 진짜? 그리고 새벽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야, 근데 그거 알아? 이거 도시락 우리 꼴찌가 부산역 앞에서 어묵 쏘기로 한 거? 못 들었어? 아, 근데 들었어. 어떻게 할 거야? 유치가 돈 있죠. 근데 맛으로 평가해요, 진짜. 형, 이거 서울 돈다고 환불해. 하나, 둘, 셋. 뭘 좋아하셨어요, 뭘 좋아하셨어요? 어떡하니, 스텝들 배고파서? 어, 스텝분들 것 같아. 그래, 여기 일라이가 스텝들 것도 다 좀 나눠 먹자. 야.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야, 이게 내조가, 내조가. 알겠습니다. 우와, 김밥도 또 따로 싸셨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아유, 우리 일라이가 그렇게 준비한 건 별로 없는데 많이 드세요. 네. 박수 한번 들어보러 왔죠. 여보, 사랑해. 부산 달맞이 투어는 치열한 스포츠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적 근성. 공작이요, 공작이요. 달맞이 투어는 볼거리도 있습니다. 야, 일단 생선이 압도적이네. 생선이 압도적이지. 달맞이 투어는 엄청난 먹거리가 있습니다. 부산이다. 좋네. 부산 오니까 좋다. 살아있네. 어, 우리 약간 뭐 영화 찍는 것 같지 않아요? 좀 훈남 다섯 시사 이렇게. 승희 형, 빨리 어묵 사줘요. 어딨어? 어묵 어딨어요? 야, 여기잖아. 야, 부산이다. 형! 형! 야, 부산이다. 형! 야, 형! 야, 야, 부산역 광장을... 어? 아니, 야, 부산을 봐. 아유, 부산에 왔으면 이거 꼭 먹고 가야죠, 사장님. 그죠? 좋아. 예. 먹어. 어, 야,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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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다 먹어. 일로 와요, 빨리 와요. 그리고 뭐 부산 시민도. 어, 부산 시민도 와. 여러분 여기서 다 드세요. 너무 드세요. 다 와서. 이것도 왜? 어머니 오뎅 좀 드세요. 어머니. 아버지. 오뎅 드세요, 오뎅. 야, 너무 전국에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많아. 맛있게 드세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래. 야, 우리 친구 또 한참 먹을라 이제 하나만 먹어. 아니 저기요, 혹시 여기 위에 혹시 배우분들 혹시 못 봤어요? 아, 그래, 여기 도착하고 그랬는데 안 와가지고.
아직도 안 오지? 어, 잘못 내렸나? 아, 잠깐만. 야! 야, 뭐 하는 거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아?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에이, 30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 아주 30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안만 기다려도 오나. 야, 내가 다행이네. 얼마야, 얼마? 야, 어떻게 해, 내가 뭐였다. 여기 2만 3천 원. 내가 그냥 두개 두고 있다가 적어다니네. 혹시 조금 깎아주신 건 아닌가? 뭐 단체 할인? 뭐 이런 분 느낌? 아니면 연예인 PC? 야, 부산이 오랜만이다. 야, 부산 아이가. 부산 역은 처음이네요. 그래? 네. 일로 오세요. 예. 네. 야, 가이드 재밌다. 야, 진짜 부산 놀러 온 것 같다. 이렇게 가이드까지 가이드로 나오니까. KTX로 타고 온 거 오랜만이에요. 아, 그래? 차로 왔다가. 오늘 장을 보려면 네. 일단 시장이 너무 크니까 이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팀으로 나눠. 형, 바로 장을 보러 간다고요? 장을 봐, 일단. 형, 왜 이렇게 시어머니처럼 일만 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이드님 혹시 오늘 저기 계획에 가이드님. 해외 먹는 시간이 있나? 들어가 있긴 해요? 어디서든?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장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슨 패키지가 이렇게 계획도 없이 나와? 아니, 이거는 패키지가 자유여행인데. 저희 중간에 뭐 이렇게 자유여행이에요? 자유여행이라고요? 네. 아, 자유여행 진짜로. 네. 저희 올라갈 때 뵐게요, 그럼. 자유여행. EBS인데 바로 갔죠, 되고.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시장 가야 됩니다. 일단 시장 가야 됩니다. 와, 벌써부터 일 시키려고. 아, 가이드 너무 빡세. 자,